가을철이면 등산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특히 단풍까지 색색 물드는 10월에는 단풍 나들이객까지 몰리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데요. 네, 이 기간 등산객이 늘어난 만큼 산악사고도 집중적으로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산행 중 쓰러진 등산객을 헬기로 실어 다릅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과천시 청계산에서는 50대 여성 A씨가 등산 중 벌에 쏘여 쓰러졌습니다. A씨는 일행과 함께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산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추석을 맞아 엿새간 휴일이 이어진 지난 연휴 기간에도 크고 작은 산악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3일 인제군 방태산에서는 일가족 3명이 산행 중 길을 잃어 헬기에 의해 구조됐고, 지난 2일에는 평창군 무동산에서 60대 등산객이 30m 아래 급경사지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가을철 신선한 날씨에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이 늘면서 산악사고도 늘고 있는 겁니다. 소방청에 따르면 산악사고는 가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산악사고로 소방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2,900여 건. 이 가운데 35%인 1,010여 건이 9월에서 11월 사이 3달간 발생했습니다. 한 해 산악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가을철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소방당국은 산행 시 사고를 막기 위해선 적절한 등산로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자의 체력 수준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요즘에는 해가 일찍 지기 때문에 하산 시간을 좀 더 여유 있게 계획하시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신고와 이를 대비해 산행 시 거독과 식수, 보조 배터리 등을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산악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구조대원이나 구급대원이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건데요. 신고를 하실 때 휴대전화의 GPS 기능을 활성화한 다음에 저희에게 신고해 주시면 정확한 GPS를 따라서 저희가 찾아갈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단풍이 시작되는 이달 산을 찾는 등산객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산악사고 예방을 위해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정승환입니다.